네, 안녕하십니까. 황장군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을 찾아왔고요. 오늘도 새로운 점심 특선의 맛집을 찾아서 저는 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찾아갈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해 있는 풍전시푸드입니다. 그 풍전시푸드 같은 건물에 있는 풍전 삼계탕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지만 저희 채널의 주 목적은 점심 특선이기 때문에 점심 특선이 아닌 기타 다른 맛집들에 대한 소개는 다 차후 다른 컨텐츠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차 시동을 켜고 찾아갈 생각이고요. 어떤 맛이며 또 어떻게 다양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가격만 저렴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별 볼일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! 방금 풍전 시푸드에서 점심 특선을 먹고 내려왔고요. 지금은 주차장에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단지 여기 방문하실 때 저도 올 초나 중순쯤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 유료 주차 차단기가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 유료 주차 차단기가 생겨서 꼭그 식사 끝마치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권이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이제 최첨단 시스템을 해가지고 카운터에서 컴퓨터로 차 번호를 입력하면 1시간 30분까지는 그냥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
일단 평을 하자면은 가성비는 가장 좋았습니다. 그리고 그 가격에 그리고 일단 여기가 뷰가 좋아요. 앉아서 식사를 할때 밖을 내다봤을 때그 보이는 창밖의 그 전경도 좋았고,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건즉 식사라는 건 오로지 그냥 먹기만 하는 어떤 미각적인 게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어요. 어떤 시각적이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풍경, 그 모든 것들이 입맛을 다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바라보는 그 전경이라든가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직원들도 친절했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. 자세한 음식들의 비주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고요. 탐방동 근처에 직장을 다니시고 있거나 아니면 집이 탐방동이시거나 아니면 외근 때문에 탐방동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제 리뷰는 먹방이라기보다는 점심 특선을 잘하는 맛집을 소개하는 일종의 그런 리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. 왜? 먹는 것 자체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맛집에 대한 정보, 위치, 그리고 그 나오는 음식들에 대한 비주얼이라든가 그 위주로 리뷰를 합니다. 자, 그점 유념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